2022 금산의삼 울산 박람회 오신 여러분들 심심하게 환영하면서 오늘 멋진 남자입니다. 창구의 시인 박서인 씨의 공연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소개할 때 박수 한 번 맞으세요. 박서진! 말없이 흘러내릴 때 사랑이는 울었다네 빗물로 울었다네 바보가 주사아나아나 진행을 했거든요. 네네네. 오늘은 한 시간 했어요. 정말요? 근데 제가 그 서주 씨 팬이라고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진짜 질서를 한 시간 정도 되게 잘 지켰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박서진. 그리고 오늘 또 여기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타조의 또 윙크 누나들하고 통화했잖아요. 통화했어요? 통화했어요. 생각도 보는 내가 통화해줬어. 그런데 윙크는 진행을 쏙더라고 오로지 박서진 팬들만 응원하고 있어. 그 누나들이 그런 누나들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저렇게 행사를
우리 박수진 씨 이번에 그러면 노래 네네. 선물 듣기 전에 딱 이 한마디 하죠. 아, 앞으로도 저 그 경연에 또 대장님의 길에 나서니까 우리 팬클럽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한마디. 예. 더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더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래 선물 번따리 풀어봅시다. 박수! 계속해서 즐겨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집에 가서 아쉽다고 후회하지 말고 신명나게 놀아보자 스트레스 풀어보자 지금을 즐겨보자 아쉽다고 후회하지 말고 신명나게 놀아보자 스트레스 풀어보자 지금을 즐겨보자 드렸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많은 분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금산 인삼이 좋다는 말은 그렇게 다들 알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금산 인삼 더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 내가 딴 데보다 또 좀 더 굵고 크다고 싶고 싫어하더라고. 내가 솔직히 다른 지역 홍보 다른 지역 인삼 홍보대사 돼 있어가지고 좋아 또 좋다고 말을 그렇게 크게 못하는데 다 알고 있잖아. 금상인사 최고. 그래서 한 곡 더 들려드릴까 하는데 이번에는 더 신나는 곡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시는 곡이 나오면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시고 큰 소리로 함께 즐겨주시고 두 손은 놀지 말고 박수를 쳐주시고 신이 나시면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만 실룩실룩 흔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셔서 Let's go!
다쳤는데 숨지 말고 쉬지를 말고 햇빛에 흐르다 꿈에 없는 꿈에 없는 금산 찾아가더라 금산 찾아가더라 사랑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면 내 사랑 숨들이는 더할 줄 모르고 저 하늘 무트세로 새겨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다같이 아래 바람에 나야해 오라는 나야해 숨이 찾아 가야해 저기 나가요 나한테 숨을 열어 이름은 박서진 못다한 그 사랑도 태산 같은데 가을 세월 마른 수는 없지 않으니 다같이 멈춰 그래 청춘아 어머니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우리 금산이 그래도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연말이고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오늘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인상 괜찮다 싶으면 조금 한 두 뿌리 정도 사가지고 먹으면 좀 더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거고 내년에 또 나이도 깎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신나 죽겠어. 내년이면 이제 26, 27 될 것 같은지. 감사합니다. 어쨌든 항상 건강하시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입니다. 건강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을 챙기려면 딴 거 필요 없고 금산 인삼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드실 거 잘 드시고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고 끌려나 마음 채를 내고서
공력에서 다투며 산속의 힘에 나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하뿐만 갱담 모두 원하고 둘이만 갱담 나 잘못하지 지마다 실령님의 도움으로 두부리나 없으니 나도 잠가봐야지 나가봐야지 바로 일어나 망태를 내고서 동력 햇살 받으며 산속을 헤맨다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한 뿌리만 캔다면 부모의 혼란하고 두 뿌리만 캔다면 나일 때 해야지 지마다 지마다 어시고 죽은 지구와 자존심을 실령님의 도움으로 두뿌리나 없으니 나도 1등 해야지 팬클럽 딱 끝났는데.